하나님께서 새해 소원을 얘기하면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빈대가 내 말이 있었는데 새해가 되어서 빈대들에게 새해 소원을 얘기하면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첫 번째 빈대가 저는 지금까지 몸이 너무 작아서 좀 몸이 컸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소처럼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. 두 번째 빈대는 저는 좀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새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. 세 번째 빈대는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. 마음껏 먹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쥐가 참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쥐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쥐가 되게 해 주셨답니다. 그런데 네 번째 빈대는 가만히 보니까 소원대로 다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되는 거다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그를 소세지 되게 해 주셨답니다.